안녕하세요. 3월 10일 목요일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여러분이 지연이에게 부탁한 검색어 브리핑 시작합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사랑에 타 처음 맞아보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에이미. 어젯밤 한 방송에서는 한국에서 추방된 후 미국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된 에이미 씨의 전화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에이미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폴러턴의 지인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지인의 아내 허모 씨와 몸싸움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다음 달 15일 폴러턴 법원 출두를 명령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에이미 씨는 부부 싸움을 말리다가 맞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녀의 모친은 에이미 씨가 현재 코뼈가 부러지고 다리 근육이 파열돼 잘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허 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2층에서 샤워하고 나온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에이미가 올라왔고 당시 남편은 옷을 벗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왜 우리 공간에 들어왔냐며 밀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허 씨는 이외에도 에이미 씨가 30시간 이상 잠을 자고 술 냄새가 나지도 않는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된 모습을 봤다며 집안 곳곳에서도 약물 복용 흔적이 있다고 폭로했는데요. 이에 대해 에이미 씨는 한국에서 그런 문제로 왔다는 걸 알기에 더 그러는 것 같다며 집에서 먹은 건 처방받은 천연 수면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고은 인터뷰 논란. 손석희. 라디오스타 황희준. 순수서점 감소. 출판시장 불황이 깊어지고 온라인으로 출판계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오프라인 서점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9일 발간한 2016 한국서점 편람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한 순수서점은 2003년 2,247곳이 운영됐으나 2005년에는 2,103곳, 2007년에는 2,042곳으로 줄더니 2015년에는 1,559곳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자료에 의하면 횡성,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8개 군 지역은 서점이 단 한 곳만 운영 중인 서점 멸종 예정 지역에 포함됐고 태백과 영월, 홍천 등 3개 시군은 서점 두 곳만 운영 중이어서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회는 전체 서점 수가 1996년 5,378개로 정점을 찍은 후 20년 새 70% 이상 감소했으며 여전히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완전 도서 정가제 도입, 지역서점진흥법 개정, 도서 공급률 표준화, 공공기관, 학교 등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인증제도 활용 등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수경 시동생과 소송. 이세돌 대 알파고 순간 시청률 6.8%. 2016 지방직 공무원 원서 접수. 올해 지방직 공무원 선발 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인터넷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일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 2만 186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베이비붐 세대 퇴직, 육아휴직 등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신규 충원 수요를 반영하고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으로 17,057명, 특정직과 별정직, 임기제로 각각 2,845명, 284명을 채용한다고 하네요. 시도별 채용인원은 서울이 3,131명, 경기가 3,006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경북, 부산, 전남, 대구, 충북 순입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이 놓친 검색어들을 모아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정지연이었습니다.